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인데. 자, 금양 그린파워의 기관 스위치 결과 나왔습니다. 청약할지 말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그린파워 삼성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공모밴드는 6,700원에서 8,000원이었는데 공모가가... 야,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나 싶을 정도로 높게 나왔는데 어쨌든 만원으로 상단을 엄청나게 초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뭐하는 기업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플랜트 전기공사 전문 업체이며 이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지난해 말 관련 매출이 15% 수준이고 올해부터는 35%를 넘긴다고 하니까 야, 이 정도면은 신재생에 관련된 기업 맞네 라는 이야기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직접 금양 그린파워의 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해상풍력도 하고 있고 육상풍력도 당연히, 또한 육상태양광 없으면 섭섭하겠죠. 마지막으로 연료전지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나름 탄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최근 들어 2차전지를 제외하고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오히려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야, 이게 성장 안 할 순 없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대감이 분명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스위치 결과 어떻게 나왔는가? 1613:1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이 얼마를 써냈나 봤더니 100% 확률로 8,000원 그리고 8,000원 초과를 써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건 이겁니다. 만원을 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관 수혜지 결과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8,000원밖에 적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금양 그린파워처럼 8,000원에서 만원으로 상향시켰다면은 만원 이상 적어낸 기관이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적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딸랑 상단인 8,000원 초과가 94%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만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 이거 배짱 아니냐 라는 이야기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저 기리스는 괜히 기분이 좀 나쁘네요. 어쨌든 결과는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의무 확약도 괜찮습니다. 배짱을 부릴 만한 데이터긴 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의무 확약은 18.19%. 그렇다면 우리가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청약은 진행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모밴드 8,000원인데 이제는 뭐 9,000원도 아니라 그냥 만원으로 올리는 걸 봤을 때 아, 이렇게 욕심 부리다 보면은 결국 공모주 뜨거운 거는 없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매주 공모주를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모주 유튜브로서 조금은 아니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 회사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싶다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욕심을 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어쨌든 지금까지 데이터도 좋고 공모주는 대부분 따블 아니면 따상 이러한 행진을 내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성장한 10개 공모주 중에서 7개가 따상을 했다고 하죠. 이런 분위기에서 청약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일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데이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장일 예정은 13일 월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20주 기준 10만원, 그리고 증권사는 삼성증권이고 기관 수혜치 결과는 1600:1, 그리고 의무 확약은 18%로 꽤나 괜찮은, 아니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으로 수수료는 2,0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계좌는 청약 당일에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마지막으로 유통물량 예정치는 28.56%, 예상 시총은 조금 늘어서 1,200억이라서 300억 조금 넘는 그 정도 물량이 풀린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약을 할지 말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처기리 생각할 때는 당연히 청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공짜로 치킨을 주는 공모주, 이렇게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기업들이 아무리 최근 분위기가 좋아도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는 거는 조금은 참아줬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오.